예, 9.3 higher order function입니다. higher order function은 function이 다른 function의 argument나 return 값으로 전달되는 거죠. 그리고 예제를 같이 보겠습니다. is other라고 하는 function을 하나 정의하고 여기서 우리가 지금 하려고 하는 게 뭐냐니까 1000 이하의 숫자들 중에서 이게 홀수인 경우 홀수인 경우는 그걸 제곱이라고 해야 되나요? 제곱을 해서 그런 다음에 얘를 다시 다 더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n squared, n squared가 앞을보다 크면은 브레이크하고 그렇지 않다면 이자드에다 넣는 거죠. 이자드에서 얘가 이제 0에서부터 쭉 연결되는 겁니다. 지금 뒤에 끝번호가 없으니까 끝없이 무한대로 진행이 되겠죠. 진행이 되는데 앞을보다 크다면은 그럼 앞을이 이르렀을 때는 브레이크 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일단 홀수인지 여부를 보고 홀수라고 한다면은 accumulate 0에서 시작하다가 점점 합쳐나가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imperative 방식이에요. 그죠? imperative 방식으로 이렇게 적을 수가 있고 아니면은 functional 방식으로는 지금 이렇게 됩니다. functional은 우리가 뭐 여러 가지 이전에 뭐 RxJS나 이런 데서 봤던 거예요. 보시면 맵에서 n은 다 일단 제곱을 하죠. 제곱을 하는데 add부터 고르는 게 아니라 제곱부터 했네. 보니까 제곱부터 하고 그런 다음에 n squared가 앞을보다 작을 때까지 이제 작을 때까지 계속 진행을 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n squared가 홀수인지 여부를 보는 거고. 그죠? 홀수인 것만 골라내는 게 필터이고. 그런 다음에 폴더를 이용해서 다 누적되는 것을 합치는 거. 이렇게 돼 있어. 그죠? 여기 있는 문법들은 우리가 이미 다 예전에 펑셔널 프로그래밍 과정에서 타입스크립트 아니죠. 이걸 우리가 다뤘었나요? 여러분들이 아직 안 들었겠군요. 중급 1년차 지금 수업이니까 여러분들이 이 펑셔널 프로그래밍을 익숙하지 않을 수도 있겠습니다. 펑셔널 프로그래밍은 중급 2년차 RxJS와 콜백 그리고 엑스트림 등등 과목에서 다루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것들을 혹시 잘 익숙하지 않더라도 아 이런 식으로 진행되는구나 그냥 대충 한번 봐두십시오. 나중에 펑셔널 프로그래밍 러스트도 펑셔널 과정이 700 에피소드 700번부터 600번부터인가요? 그렇죠. 600번부터 700번까지가 펑셔널 프로그래밍이에요. 그때 펑셔널에 대해서 다시 다루게 됩니다.